봐요.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다. 헬로 치앙마이. 여기는 치앙마이고요.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 살기를 끝내고 치앙마이 왔습니다. 근데 어제 딱 느꼈던 치앙마이는 여기가 내가 살 터전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미쳤어. 여기서 1년 살고 싶어. 1년이 뭐야, 3년,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필이랑 여기다 진짜 여기 1년 살 집을 구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그건 좀 오반 것 같아서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숙소를 구하러 다닐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콘도들을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알아볼 건데 고급 콘도부터 굉장히 저렴한 저가 콘도까지 쭉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월세가 얼마 정도 하고 아, 이 월세면은 이 정도로 살 수 있구나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특별한 게스트가 있으시거든요. 대형 게스트죠. 스페셜 게스트, 대형 게스트. 거의 30만 정도 되는 유튜버 나오실 거니까요.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채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묵는 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치앙마이의 완전 중심가에 있는 지비닌만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숙박을 제공을 받았어요. 1박에 한 10만원 정도 하고 저희는 2박 정도 묵으면서 콘도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박PD 인사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그의 애장품이죠. 가장 중요한 물품. 저 손가락으로 만지지 마세요. 지문 남거든요. 아, 자꾸 터치하고 싶어 이거.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PD 얘기해 주세요. 아, 모낭염이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다기에는 어제 처음 약을 바르셨잖아요. 원래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오늘 몇 개 여드름이 났나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딱 아침에 딱 불을 켜고 나면은 막 여기 막 독지독지 올라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그 전에 났던 것들로만 이렇게 붉어진 상태다. 아무튼 여기 호텔을 잠깐 소개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숙소라서 비싸지만 않으면은 여기 한 달 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난 아니죠. 이 감성 봐.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인테리어야. 보이시죠? 이 액자, 침실, TV, 그리고 여기 불나방. 작업 공간도 따로 있고요. 화장실도 엄청 좋은 것 같아. 화장실입니다. 진짜 깨끗하죠? 와,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진짜 우리 콘도 구하러 다닐 건데요,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 여기가 너무 좋아. 출발! 지금 가는 레지던스는 미러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 좀 오래된 콘도인데 월세가 한 달 빌렸을 때 55만원 정도 해요. 근데 여기에 뭐 전기세랑 수도세는 별도고, 그래서 미러 레지던스 앞에서 둥지 언니네 부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이미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반가울 것 같기도 해요. 연예인이야? 연예인입니다. 아, 진짜 키 크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오늘도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우와, 화장대도 있네, 오빠. 여기 좋다. 우와, 장롱도 커. 여기보다 좋아요, 나빠요? 여기보단 좋다, 솔직히. 솔직히. 그런 거. 집에 들어갔을 때 기분. 기분은 훨씬 더 좋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따 구경해 봐도 돼요? 혹시?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기분은 우리 집에 있어. 아, 그래? 사이즈는? 사이즈는? 여기가. 이만해요. 한 달에 55만원? 한 달에 55만원이야? 근데 난 여기가 처음 봐서 그런지 55만원 치고는 괜찮은 거 같은 거야. 아,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 55만원이니까. 아니야, 별로야?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지금 가는 데는 팜스프링스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 한국분이 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국분이랑 만나가지고 집을 알아볼 건데 이름은 치앙마이 마루님입니다. 네이버에 치앙마이 마루를 치시면 그분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마루님. 와, 여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다른 하나는 한국분들, 다른 분들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여기가 75만원. 아직 청소 안 했는데. 노래 한번 틀어볼까? 아, 예, 들어보세요. 청소는 해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들어보세요. 전기세는 아마 오시면은 한국 33만원. 어? 물은 또 추울 것 같아. 조금 그늘이라 춥겠네. 아, 차갑다. 헬스장. 아니, 방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여기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 어, 되게 중하다 여기. 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가 18,000바시. 어, 여기 좋은데? 구를 빼기로. 어, 여기 화장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5층인데 5층부터가 이제 저기 앞에가 보여요. 아, 여기다 보여. 형 어때요? 여기가 나 형네 집이다. 아, 우리 집이 낫죠. 접시하고 이미 많이 비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나아. 아, 그래? 지금 살고 여기... 계신 집이랑. 아,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 집이 낫다. 집은... 진짜 우리 집 위치도 좋고. 우리 집은 종합 점수가 되게 좋기 때문에. 진짜 종합 점수가 좋아. 나 지금 이 집이 되게 기대돼.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저녁 먹으러 왔다가. 15번 숫자를 찾아볼게요. 스티키 라이스. 여긴 스티키 라이스 네 개. 네 개. 숫자로 써? 얘네 이거 우물정자 알아? 우물정. 우물정이 왜? 음성 녹음하는 거 지금. 음성 메시지 장 사사함이야. 진짜 너무 반가워.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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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얘가 궁금해. 이게 뭘 튀긴 거라? 파파야? 파파야 튀김. 파파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면서 보셨겠지만 맥도날드 있었죠? 맥세권. 편의점이고. ATM. 치의 마사지. 1시간에 8,000원. 다 했네 진짜. 자, 등지 언니 30만 유튜버의 집을 공개합니다. 우와! 아, 이게 개방감이 장난 아니네. 침대도 예쁜데? 아, 느낌 있구나. 아, 여기 화장대도 예쁘네. 화장실. 아, 리모델링 진짜 잘했는데. 내가 결혼하면 이런 집에. 디지털 로마드적으로 이제 무선 키보드도 있고. 근데 이거 언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다 노트북에 쓰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쓸 일 없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비 올 때 운치가 되게 좋아. 비 올 때. 저 산에 저기 안개 낀 거 보이죠? 자랑할 게 없어서 안개를 자랑하는 거야 지금? 어. 우리 여기를 좀 알아봐. 자, 여기가 150. 청소 일주일 4번 해주고. 아, 일주일에 네 번? 아, 한 달에 네 번. 아, 청소도 해주고. 청소해주신 분이 와요. 진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방이 없는데. 자, 이제 카페에 갔다가 다른 동네, 좀 저렴한 동네로 알아보러 갈 거예요. 내일 퇴실인데 내일 어디서 자야 될지 그걸 못 정했어. 그냥 에어비앤비 예약하고 올걸. 오늘 숙박하고 나면 내일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막 100%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골랐습니다. 역시 비싼 데 이유가 있어. 둥지 언니네 집이 150만 원이거든요. 저 반값이면은 아까 마지막에 봤던 콘도에서 잘 수 있어요. 박 PD 어떻게 하고 싶어? 둥지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제발 지금 곧 가는 곳에는 저렴하지만 좋은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주신? 아니, 나 사셨던 분들이다. DM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한 달 살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러 왔어요. 여기는 약간 호텔 겸 레지던스 같은데? 아, 되게 넓은데? 대박. 대박. 웬일이야. 여기다. 여기다. 진짜 넓어. 애가다. 와, 작업 공간 좋다. 대박. 아, 예.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잡아. 잡고 그걸로 설치하자. 야, 좋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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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큰 거 보소. 샤워실도 따로 있고. 물 잘 나오는지 봐라. 아, 맞네. 깜깜하면 잘 나와. 네. 집이 진짜 크다. 진짜 커. 아, 근데 너무 우리 좋아하는 티내면 흥정이 안 되잖아. 맞네. 2, 3, 1, 8. 지금 집을 보고 왔는데 대충 이제 동네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괜찮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가장 가성비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시장이야. 이런 거 반찬 사다가. 아, 이런 거 사다가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시장이 엄청 커. 엄청 커. 대박이야. 이렇게. 야, 저기로 하자. 동네 여지가 없네. 어, how much is it? 이거? 1,500원. 자, 우리 태국 왔으니까 망고. 아, 망고. 여기 저기 망고 저기 까주네. 30바트 33,000. 이렇게 QR 입력한 다음에 돈 번호 입력한 다음에 전송 누르면 끝. QR 코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3,000원이네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저거 하나 3,000원 넘게 주고 먹었잖아 우리. 땡큐. 우리 이거 복숭아 샀거든. 이따가 두 개 가져가. 대박이다. 얼마예요? 요게 5,000원 정도. 4,500원? 5,000원? 진짜 싸다. 진짜 맛있어. 꿀이야 꿀. 아 너무 좋다. 그냥 까지는 것만 먹으려고. 우리가 왔었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과일 전문이잖아. 아, 진짜. 아 그러네. 여러분 여기 오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만 살면. 저거 뭐야? 언니 이게 뭐예요? 코코넛 브레드. 코코넛 빵 같은 거? 코코넛이 들어간 약간 찹쌀 빵 같은 거?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있는데 부추가 되게 맛있대. 부추 들어간 게. 아 이렇게 호두과자처럼 이렇게 있다. 근데 비주얼은 막 맛있게 안 생겼는데? 아 뜨거워! 뜨거워. 진짜 뜨거울 것 같다. 여기가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콘도로 유명한데 수영장이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사진 찍기 좋은 스팟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매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오피스 물어보러 왔어요. For 1 month? First floor. 매물이 있다. 대박이다. 해방이 잘 안 될 것 같아. 1층이랑 여기는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까지 봤던 룸이랑 가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1층이랑 꿉꿉하고 약간 수영장 놀러 온 기분이 들어가지고 패스. 이렇게 지나가다가 룸포렌트라고 보이면 다 들어가 보면 돼요. 지퍼할 때. Hello. Do you have a room? Yeah. Uh-huh. One night for 100 baht. One night? For 100 baht.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테리어인데요. 며칠 콘크리트. 여기가 지금 1박에 11만 원 정도 하는 방이고 확실히 여관방 같아요. 오 여기 좀 크다. 우와.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커? 빅룸 소비. 여기는 아까 그 방의 두 배, 22만 원. 화장실이 왜 이렇게 넓어? 생각보다 22만 원짜리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다. 진짜 맛있다. 오늘 하늘이 진짜 예쁘다. 비가 안 왔나 봐 오늘 아침엔. 지금은 아침이고요.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조식을 먹으면서 어제 집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해보려고. 아직 어디로 갈지 마음은 정했는데 결제는 안 한 상황이라서 집 본 거에 대한 복기. 일단 어제 첫 번째로 봤던 미러 레지던스는 뭐가 문제였지? 가격은 가장 쌌어요. 비추 안 좋아. 제일 괜찮았어요. 세 개 중 3시간 세 번째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고 여기서 자려면은 한 달에 한 300은 내야지. 근데 여기는 월간 숙박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를 만약에 200에 줬다 그럼 난 샀을 것 같아. 200? 한 달에 200? 우리 아직 주식 물려있는 거 알죠? 이런 집에 살고 싶었던 것 같아 약간. 아, 진짜 이쁘다. 아니 그래서 학PD 네. 우리가 막 10만원 20만원짜리 강도 봤잖아. 어땠어? 그 집에 살 수 있다 없다? 아니 살라면 살지. 예를 들어 여기가 무슨 인도야. 내가 거기 좋다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집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가격 대비는 괜찮았어. 20만원짜리 그건 괜찮았잖아. 좀 크네. 큰 아, 방은. 어쨌든 한국인들이 여기 놀러 왔을 때에는 굳이 막 이제 월세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살려고 치앙마이 오시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체크아웃 시간 전까지 여기를 좀 누리자. 이 동네가 좀 비싼 동네거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님마네민이라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제 곧 한 달 살기 하러 갈 집은 산티탐이라고 좀 싼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좀 즐겨야 될 것 같아. 이제 그 동네 가고 나면 여기 오려면 좀 한참 걸리니까. Well, I saw the towers fall while I was watching my TV. I cursed the bastards that done it. Joined up with the Marines.
killed more than a few. Some of them got away. We're still there more than 10 years later. 저렇게 먹고 5천원이 나왔어요. 물가가 미쳤다. 지금 좀 아쉬워가지고 동네에 있는 집이 다시 알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이 위치엔. 아 진짜 왜 이렇게 집 욕심이 끝없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한 달만 살다 말 건데. I haven't had a job or a home. Since I come back from the war, I was doing all right there for a while. Must have had one too many tours. Now I got drug addiction and that PTSD. Saddam is. I got my ride home through Dover Air Force Base. 10 until 10 checking out. It's 19,000. And the deposit is 900. 결국. 자,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80만원 초반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오고요. 원래 소파가 이 자리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편의상 변경을 했고요.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배달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만원 정도 나왔어요. 배달음식이라 현지 물가보다는 살짝 비싸고. 그리고 확필이는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지금 먼저 먹는 거 반칙인데 확필이는 이쪽에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테라스가 있는데 나갈 일이 없고요. 안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필이 저기서 문 좀 닫아주세요. 거실이랑 안방이 분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닫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블라인드를 치면은 밤에 어둡게 잘 수 있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사람 조종하는 게. 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옷장이 있고요. 옷장 잠깐 열어볼까? 정리가 됐나?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옷이 별로 없죠. 배낭여행 차라서. 그리고 화장실인데 샤워실 따로 있고요. 욕조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침실. 이렇게 들면 화장대. 여기가 좋은 점은 킹사이즈 침대라서 진짜 넓어요. 자 퀸이랑 킹은 진짜 차이가 크죠 PD? 아 그렇죠. 퀸은 좀 더워요. 아 그것도 그렇고 퀸은 약간 걸리적거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트를 다 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네 이게 여기서 보이는 뷰고요. 이 동네가 다 현지인 동네라서 막 그렇게 멋스럽거나 하진 않는데 그리고 일단 여기는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수건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물도 채워주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희 저녁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I was born up in the mountain, raised by an old grizzly bear. I was born up in the mountain, raised by an old grizzly bear.